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철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렌지 라이프에서 제가 FC를 체험하러 나왔는데요. 이 FC가 어떤 직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FC에 관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플렉스 막 이런 것들. 정말 그분들이 돈이 많은지. 여기 맞나? 큰 기울 타워. 그 한판이. 안녕하세요. 오렌지 라이프 안민주 FC라고 합니다. 이야, 오, 이 트로피가 약간 골프장인 것 같아요. 우후. 야,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오렌지 라이프. 오, 저건 또 뭐야? 저거 약간. 저희 지점 슬로건이에요. 바른 성장. 바르게 살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와, 상을 엄청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오렌지 라이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오렌지 라이프는 생명보험사고 이제 기존에는 ING 생명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제 신한금융그룹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명 오렌지 라이프로 지금 이름이 바뀐 상태예요. 아니 근데 그 이름을 신한이나 ING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게 낫지 아예 새 이름으로 하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게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들어올 때 이제 그 사명을 몇 년 동안 쓰기로 한 이제 그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오렌지 라이프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FC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FC가 뭐 풋볼 클럽의 약자냐?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이제 재정 상담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고객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소득 구간하고 소득 단절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려요. 젊은 시기에는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차량 구매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목돈 만들기 이런 플랜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소득 단절 구간이 되면 이제 그때 돼서 소득이 없으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의 교육 자금 이제 이런 부분 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저한테 영업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옷들이 남자분들 보면 다 긴팔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있는데 여기 복장 규정이 그런 게 있나요? 남자 FC님들은 보통 그냥 정장 그래서 여름이어서 지금 타이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해주셨어야죠. 맞아요. 오늘 일을 체험했네. 그럼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저에 참석을 하시고 본사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DB 접촉하는 것과 조인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고객님이랑 상담을 좀 진행하게 될 거예요. 최수님. 네. 저 이번에는 AI 탐이라는 시스템이 저희 회사에만 있는 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AI 탐? 네네. AI 탐이라는 게 이제 FC님들이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옛날 몇 달 전에 만났던 고객님들은 좀 이렇게 어떤 상담을 했는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걸 조금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좀 일정 관리나 활동 관리하게끔 조금 더 쉽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고객님들 약속 잡는 거 이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탐이죠? 고객 확인하고 소개하고 네네. 잠시 통화 그리고 3년 넘게 유지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냐 오랫동안 계약을 잘 유지해 주셔서 아 이거 어렵다 이 말이 아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네네 그걸 한 내용을 더... 한번 이렇게 네네네. 리뷰해 주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언제 리뷰 서비스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네. 뭐 오늘 되면 오늘 제가 만나서 네네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렌지 라이프 고객님의 새로운 담당자 철수 FC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그 리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그때면 괜찮아요. 그러면 정확한 장소는 저희가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친절하게 연락을 받아주나요?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끊어. 전화로 계속해서 뭐 영업을 많이 하실 텐데. 누나만의 필승 전략 또 있을까요?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냥 스킨십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마! 우리 회사 최초로 아주 유명하신 유튜버께서 오늘 이 지점에 방문하셨어요. 안민주 FC님하고 유튜버 철수님께서 하루 동안 FC 체험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뭐 이왕 하시는 거 하루 말고 한 달 하시고 가실 수 있겠는데 반상이 FC라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봉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FC 얘기를 걸으신 건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FC의 잡이라는 게 사회적인 편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FC 생활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우리 오렌지 라이프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AI 탐이라던가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FC의 네. 좀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SNS 같은 데서 너무 이게 과시적으로 사실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는 SNS를 본사 차원에서도 문제되지 않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이제 FC를 근무를 네. 하게 되는데 오후에 네. 네. 진짜 팁 딱 한 가지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FC의 가장 큰 역할은 들어주는 거예요. 철수님 듣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럼요. 지금 안 되면 마실까 봐. 오 맛있겠다 진짜로. 어?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셨죠? 아 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이죠? 어 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이죠. 직장 동료입니다. 좀 친한가요? 어 네 친해요. 아니 근데 이게 옷을 누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여름에? 썸머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7월이랑 8월 업적을 달성하면은 다시 좀 놀러 가고 MT 같은 거네? 해외 워크숍 같은 거네? 그렇죠. 네. 그거 한 몇 프로 정도가 그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위에서 막 갈 거야? 이 새끼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평면이 있어요? 영업조직에 대해서? 어 안 하면 막 쪼이고 막 저희를 이제 티칭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보다는 이 사람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본인도 이제 계속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이제 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니까. 아, 하긴 뭐 상인돼서 그렇죠, 그렇죠. 회사 들어가고 그럴 때. 아 그럼 형이랑 누나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그럼 꿈이겠네요. 그렇죠. 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다 회사 욕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뭐 유일하게 저는 회사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돈을 뭐 그달은 못 벌어도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구나. 누나는 만족도 얼마나 되죠? 아까 나한테 불만 엄청 얘기했잖아. 15개 만점에? 4개? 직장 상사랑 그 스트레스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모일 때 거의 놀러 갈 때 빼곤 없잖아. 그죠. 형이 지금 한 4년차? 3년차? 4년차죠, 저는. 4년차? 네네. 작년에 총 얼마 벌었죠? 이런 걸 제가 세보진 않는데 좀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아니야. 저희 회사 제가 진짜 좋은 회사 생각하는 게 새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계약을 사실 담당을 붙여주는 거죠. 이 DB 부분도 결국에는 뉴 세일즈 모델이라고 그런 모델이 생기면서 이 DB 부분도 이게 FC님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 기존에는 이제 오버라이딩 같은 이런 수수료를 관리자님들만 다 받게 됐었어요. FC님들이 새로 도입하게 되면 수수료 같은 거를 따로 받을 수가 있게 돼가지고 오렌지 라이프장. 아 원래 이렇게 계약 따내면 그 관리자분들만 받는 네, 수수료가 있었구나.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분산되는 네, 네. 그 모델이 도입되고 이제 이 제도가 엄청 좋은 게 오버라이딩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밥 한번 사주세요. 혜순이 오늘 저희 오후에 아까 상담 업무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아 네. 오렌지 라이프?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오렌지 타워라고 오렌지 라이프 건물이거든요. 저 여기 세미나실에서 상담 아마 진행 할 예정이에요. 혜수님 저희가 이제 조이너기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조이너? 조인? 네, 선배 FC님하고 후배 FC님이 같이 상담 자리에 나가서 고객 미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제 받게 되면 그렇죠. 수익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바꿔야지. 아니요, 그것도 이제 분담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서로 좀 남는 게 뭐야? 아무래도 후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조인트 워크를 통해서 네. 아까 그 제가 전화했던 그 고객분 만나보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를 나누면 되죠?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여기 AI 탐 통해서 회사에서 DB 내려오신 고객님인데 네.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신 지 3년 정도 지나셨어요. 3년 정도? 네 그리고 연령대는 여성분이시고 이제 저 30살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또 뽑아온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설명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보니까 지금 91년생 네. 만 28살이시고 지금 저희한테 든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맞죠? 아니 근데 보면은 그 실례지만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백수인데 백수한테 아니 백수분한테 이렇게 지금 이게 보험금이 조금 최근까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잠깐 아 그만두신 거라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재해사망 쪽에 특히나 보장이 많이 되는 네. 그 상품이란 말이 의미죠? 재해사망 쪽에 특화된 지금 상품을 많이 들고 계시고 암과 질병에는 그렇게 큰 그 두려움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뇌심장질환이나 뭐 이런 수술 입원 이런 실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현재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치매 쪽으로는 지금 아직 그게 없네요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치매 치매 나이가 어디 있어요? 가입 나이가 만 30살부터 가입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 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뭐 치아 보험이라든가 그렇죠? 암 질병 쪽으로는 지금 보장이 다 꽉 차 있는 상태고 만기도 최근에 종신까지 늘리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드셔서 치매 같은 게 요즘 암 못지않게 되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뭐 자녀 보험 같은 거 네 그렇죠 이제 또 결혼하셨으니까 고객님께서 혹시나 더 보장이 필요하시거나 투자가 필요하신 혹은 저축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지금 FC들한테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전화 오면은 막 바로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그런 쪽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가 원치 않는 게 있으면 그냥 아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끊고 막 계약 때만 막 친절하게 하다가 계약 딱 끝나면은 막 제가 바빠서 이렇게 끊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던데요 아 그래요? 한번 고객은 끝까지 고객 최수님 오늘 일일 체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재밌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까 상담 때도 제가 너무 막 뱉었잖아요 그분 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 상품도 많이 유지하고 계시고 되게 저희 회사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신 것 같아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FC라는 직업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고객인데도 친해지다 보면 친구 되고 언니 되고 또 더 지나면 그게 왼수 되고 오렌지 라이프 FC의 가장 큰 특징, 장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젊은 조직이라서 수용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그룹하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 좀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게 있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보험이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억지로 권유를 해서 가입을 유지를 못하면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오렌지 라이프. 물론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보람 있는 일도 되게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물론 제가 잃어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지만 오렌지 라이프 안에서 하나하나씩 잃어가고 싶습니다.